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드론쇼라는 걸 처음 공개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드론 딜리버리를 봤고요. 인천 항에서 또 덕적도까지 약 80km 떨어지는 거리에 메디컬 딜리버리를 성공적으로 시연함으로써 국내에서는 가장 먼 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드론이 결국엔 딜리버리를 시작해서 점점 커질 겁니다. 카고 드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플라잉 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스텝을 보고서 시스템들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생각보다 위임이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고요. 그 기존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과 유행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육상이나 항만 그리고 기반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UAM 산업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체를 직접 제작하고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육상과 항만 시스템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기업이다. 육상과 항만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이용한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관제 서비스가 어떤 형식으로 제공이 될 건지 무인기와 유인기가 각각의 해당 고도를 나눠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현재 관제를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지 또 다른 방법을 창출해낼지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UAM 산업을 새로 접하면서 내 일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기계공학 자체는 이것을 차에 적용할 수도 있고 UAM에 적용할 수 있고 드론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050년까지는 9,90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거든요. 미래와 전망은 전 충분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UAM 산업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이 있는지 크게 저희는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샌드박스를 하든지 아니면 특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규제 개선 작업이 가장 먼저인 것. 두 번째로는 R&D와 인증 이 부분에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기업들에 대한 그 지원이 되겠죠. 기술과 데이터와 자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혈액 공급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맞고 현장의 결국 결과로서 검증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AM에서 이제 그랜드 챌린지를 많은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강조해주고 싶으신 점이 혹시 있으신지 팀이 지금 6개인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제 느낌에는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합쳐도 우리 전 세계의 경쟁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합쳤으면 좋겠고 좀 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한다면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발자국이 안 찍혀 있는 영역을 좀 갔던 입장에서 재현을 하고 싶은 거. 저희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불명확한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법들을 같이 만드는 거에 같이 동참하고 빠르게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정부의 역할은 하나의 큰 마일스톤을 설치하고 그에 대해서 자금이나 지원을 만들면 기업들이나 중소 중견기업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마일스톤을 잡고 세부적인 플랜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